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진 국거리를 해볼게요. 자진 국거리요. 자진 국거리는 이렇게 칩니다. 일단 먼저 들어요. 하파쿵다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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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락이 아니라 따르륵쿵이에요. 그냥 하파쿵다락 이걸 계속 치시면 됩니다. 변주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할게요. 계속 하파 공따라로 공마 이게 사실은 저희 선생님 말에 의하면 남쪽에서는 잘 안 하는 가락이라고 부르셔요. 그래서 그 이따 이제 신경 타령을 할 텐데 여기에 맞춰서 해볼 겁니다. 보통 자진머리 하는 걸 자진머리로 한 건데 같은데 맛이 좀 다릅니다. 자 일단 제니님 해보세요. 하파 공따라 공 시작. 이제 쿵 소리가 나고 딱 소리만 나면 되겠습니다. 꼬미님 시작! 아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소리만 쿵은 쿵소리답게 따라락은 따르르 쪽은 따르르답게 소리만 그것만 이제 그 디테일만 잘 살리십니다. 합성 준비 시작. 하파 잘하셨습니다. 됐습니다. 그럼 신고산 타령을 해볼게요. 아시죠? 이 반주에 맞춰서? 예, 이번. 후렴, 어랑, 어랑, 어야, 어야, 대야. 그 다음 뭐죠? 내 사랑아. 그죠? 예. 네. 거기까지 일단 후렴을 해볼게요. 준비, 시작. 어랑.
사기를 치면은 자기 몰이랑 더 거의 빠뜨. 그래야 이게 들썩. 요 정도로 되는 게 황해도 쪽에 또 이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. 소용평 남봉가 이런 거 보면 또 이제 또 들썩 하고. 자 일단 좀 맛이 다릅니다. 자진몰이를 할 겁니다. 이따가 뭐지? 설장구 할 때도 풍물장구 할 때도 자진몰이를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. 일단 자진몰이 오늘은 자진몰이 이제 겹하는 걸 안 했는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. 연습만. 그 북을 치셨을 때 북장단을 치셨을 때 쿵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. 그럼 보통 쿵 이렇게 치지 않고 이렇게 치셔야 돼요. 자, 왼손 쿵만 치자. 그러니까 앞에는 약간 닿는 정도. 그다음에 뒤는 네 뒤가 끄셔야 돼요. 그러니까 쿵이 아니라 뒤가 끄셔야 돼요. 좀 시작. 가셔서 무릎장단 쉽습니다. 무릎에 계속 구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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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잡고 은선 연습을 하세요. 그러셔야 됩니다. 그래야 나중에 이거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. 간다 그러면은 이건 구고 이거는 끼닥이 될 거예요. 이건데 이거 쉽죠? 이거 좀 어렵게 하지만 그래 그나마 쉽습니다. 이건데 이거를 굴려주라는 거예요. 그 끼닥을 따라라. 요거는 따라라. 요거는 구고. 시작.
치시면 됩니다. 되다 안 되다 전혀 또 안 되다가 그러실 수 있어요. 네, 처음이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. 근데 어쨌든 오늘 그 자진몰이 선생님은 자진몰이라고 한 것이고 만가락이라고 그러셨는데요. 그 왜 만가락이냐고 생각 물어보진 않았어요. 그냥 만가락이라고만 하셨었는데 이걸 치시면 알이랑 세마치도 이걸로 치시고 그다음에 뭐 자진몰이 들어가는 뭐 그 다른 소리도 이걸로 다 하세요. 그러니까 세마치 가락과 자진몰이 가락에서 이 겹으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한 가락을 더 넣느냐 더 하느냐에 따라서 세마치가 되고 자진몰이가 되잖아요. 그래서 그걸 후뚜루마뚜루 왔다 갔다 해서 그냥 만가락이라고 부르신 것 같은데 하여튼간 요걸 잘하시면 세마치도 되고 자진몰이도 다 이렇게 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리랑 같은 경우도 막 아 치잖아요. 이렇게 안 쳐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편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여기서 빼죠. 가락을 많이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계속 하면 따라락딱 따라락딱 그러면 노래를 못 듣거든요.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거는 저변에 깔아놓고 거기서 다 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따라락 하면 이제 멋이 들어 맛이 생긴다고 그러시니까 하여튼간 일단 이거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. 하, 파, 하, 따라락 딱 자진몰이 1번입니다. 여기까지. 제일 사실 이거를 잘 넘으시면 됩니다. 이걸 잘 넘으면 이것도 저절로 되고 그 어디서든지 다 겹은 탈출해도 타령도 되고 국거리도 다 넣으실 수 있어요. 처음에 뭐 겹 구궁이나 이런 거를 말씀은 안 드렸는데 왜냐면 처음부터 이거를 치면 나중에 가르치시질 못해요. 처음에 원박으로 제대로 딱 몸에 체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옷 덧칠을 하고 색칠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이걸 해서 빼세요 그러면 못 빼요.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휘황찬란하게 하면 좀 이제 단순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못해요. 그냥 그게 이거 가지고.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무조건 원박으로 그냥 아까 타령도 해줬잖아요. 합, 꼭 합박 그랬는데 그냥 제대로 치면 끼닥끼닥끼닥이 계속 나와요. 근데 그걸 끼를 빼라고 그러면 못 빼요. 하도 그렇게만 쳐서. 근데 가르치실 때는 원박으로 딱딱으로 가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뺄 수도 잘 그러니까 빼기도 내 마음대로 뺐다가 더하기도 내 마음대로 자꾸 이걸 하셔야 이게 내게 되는 거지. 그냥 하나만 오로지 고수하면 나중에 가르치실 때 힘듭니다. 자 일단 오늘은 자진국거리에 맞춰서 신고산 타령 1절 해봤습니다. 다음에 또 2절 하겠습니다. 2절 신고산타령 왜냐면은 그 자진국거리에 또 뒤에 이제 그 막는 가락이 있으니 맺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해서 마치도록 하죠. 자진몰이 그다음에 오늘 자진국거리 이렇게 했습니다. 자 그러면 풍물 시작하겠습니다.